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여러분, 데리바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배달을 의미하는 영어 딜리버리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남성이 부르는 곳으로 가서 출장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데리바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리바리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들의 규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PD 수첩은 데리바리에 종사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한 여성을 통해서 그 실상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PD수첩 홈페이지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국내 성매매 조직에 걸려든 한 여성이 급기야 일본으로까지 끌려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 PD수첩이 성매매 조직의 범죄를 폭로해달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성매매 조직의 보복이 겁이 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무척거리는 제보자를 어렵게 설득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피해 여성의 동생이었습니다. 진짜 급박한 정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밤에 지금 당장이라도 나오고 싶대요. 여기서 있고 싶지가 않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 미혜 씨는 동생에게 국내의 한 성매매 직결지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일본 도쿄로 끌려왔다며 성매매 조직의 감시 속에 매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택시를 밖에 나가 잡아 타버려라. 동생은 언니 미혜 씨에게 도쿄 인근의 지인에게 피신하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며칠 뒤 언니는 성매매 조직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뒤 언니 미혜 씨가 또다시 행방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주재진은 동생과 함께 언니 미혜 씨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일본에서 또다시 성매매 조직에 붙잡힐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성매매 조직은 탈출한 여성들을 끝까지 추적해 보복을 가한다는 이야기를 미혜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우선 미혜 씨의 행방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혜 씨의 탈출을 도왔던 대일교포의 집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죠.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바카에다가 신발을 뭘 신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모자를 쓰고 나갈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무슨 까만 잠바를 입고 나가 말이라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만났는데도 혹시나 누가 뒤에서 미행을 할까 싶어서 걔가 거기 서 있는데도 한 15분 동안 계속 주위를 지켜봤어. 혹시나 싶어서. 만나기로 약속한 곳은 도쿄 외곽의 한 전철역. 미혜 씨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짐은 아무것도 없이? 가방 하나만 갖고 왔어요. 자기 화장품, 속옷, 옷 한두 벌. 그녀는 미혜 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그녀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어디에 쫓기는 것 같고 누가 날 감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잠도 거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불안해서. 그녀는 미혜 씨를 다독거리는 한편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미혜 씨는 편지를 남기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일어나 깨우려니까 애가 없어요. 많이 놀랬죠. 짐도 없고 가방도 없고. 언니 미안해. 언니가 이렇게 나를 도와준 거 고맙고 하지만 나는 한국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자기 가방 달랑 가방 하나 들고 도망갔어요. 우리 집에서 나간 거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미혜 씨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한 지방 도시에 숨어 있다며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미혜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취재진이 동생과 동행했는데도 불안한 듯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미혜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성매매 조직의 보복을 걱정하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신원이 노출될 만한 요소를 최대한 가려준다는 조건으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혜 씨가 숨어 사는 은신처로 가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 여기 요 방에 있는 거죠, 저희가? 네. 이 비디오는 뭐야? 한국 비디오요. 탈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혜 씨는 여전히 성매매 조직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를 벌어왔는데 이 일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간 채 한국 비디오를 보며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됐죠. 21살 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26살 때 나온 거잖아요. 26살 때 도망친 거잖아요. 5년. 그쵸. 처음이었죠. 그랬다가는 거짓 다시 잡혀 들어오고 하니까 나도 또 잡히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감이 일단은 가장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에만 웅크리고 앉아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 5년씩이나 감금당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혜 씨는 20살 때 친구의 보증을 썼다가 2천만 원을 빚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직업 소개서에서 성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족쇄가 됐고 끝내 대전의 한 성매매 집결지까지 팔려오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핸드폰하고 주민등록증하고 그런 걸 모두 뺏기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증까지? 네. 그러니까 모든 박해하고 차단이 돼서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말 다른 동네의 사람이에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업주와 삼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성매매를 강요했고 거부하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1년인가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왜 두들겨? 네가 저기 어딜 가면 넌 이런데 또 다시 안 들어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여기 있지 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냐면서 막 두들겨 맞았어요. 미혜 씨가 감금된 채 성매매를 했다는 지역입니다. 미혜 씨가 일했던 곳은 주인이 바뀌고 간판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에 일했던 아가씨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빠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하고 가게 아가씨 다 바뀐 상태니까. 미혜 씨가 있을 무렵 성매매 대가는 대략 10만 원. 그중 미혜 씨의 몫은 딸랑 만 원이었고 나머지 9만 원은 업주 차지였습니다. 생활비에도 모자라는 벌이로 영원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서 3년 반을 지냈어요. 3년 반 지내면서 2천만 원을 10원 한 정도 거짓 못 갚았다고 보면 돼요. 10원 한 정도 못 갚았다고? 그렇죠. 3년 반 동안 있으면. 감금과 폭행, 그리고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지면서 미혜 씨는 자포자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잖아요. 동물 아니에요? 동물 아니면은 기계 정도? 사실 그렇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땐 정말 기계잖아요. 머리는 텅 비어 있고 돈대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던 중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돼 단속이 강화되자 업주는 미혜 씨 등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석 달간의 생활은 더 끔찍했다고 합니다. 칼이었어요. 칼을 탔었어요. 이제는 성매매 조직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미혜 씨는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자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비자도 끝났고 이제 1년이니까. 아무런 권리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신분이지만 그래도 일본에 머무르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성매매 조직의 보복을 누구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도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왜 안 가고 싶겠어요? 7년을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성매매를 하고서도 빚을 한 푼도 갚지 못했다고 일본으로 끌려가고 겨우 탈출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부모한테도 못 가는 상황.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재형 PD, 네. 그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경우에 브로커들이 여성들한테 환상을 심어주거나 속여서 밀입국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그 성매매 업자들이 직접 여성들을 끌고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가거나 브로커를 통해 가는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이번 취재 결과 포주들이 조직적으로 일본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 단위의 소도시까지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진출해 있다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도 데리바리, 즉 성 구매자가 부르는 대로 가는 출장 성매매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화만 하면 후지산까지 한국 데리바리가 달려온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키 시즌에는 나가노 같은 도시에 성매매 업자들이 엄청나게 모여든다는 증언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혜 씨가 끌려간 동경의 우구이스탄이라는 지역에는 무려 천여 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콘돔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환경에서 위험한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혜 씨의 일본 내 행적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2005년 업주는 미혜 씨 등 1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관광 목적의 3개월 비자로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길은 대충 알아요. 아, 여기 길은 대충 알고. 아니는 아니고 한 3번 정도? 나라수 타고는 왔었던 길이. 원래는 이 동네가 또 쇼핑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나도 저런 데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 생각을 했죠. 이들이 스며든 곳은 도쿄 우에노 공원 옆 우구이스타니 지역. 얼핏 보기엔 도쿄의 여느 지역과 다름없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독특한 성격의 환락의 도시로 변하는 곳입니다. 환락가의 중심은 우구이스타니 지역에 밀집한 수십 개의 러브 호텔입니다. 이 호텔들 사이로 한국 여성들이 오가며 성매매를 하는데 도쿄에서도 이름난 성매매 직결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데 한국을 따지면 미아리예요. 미아리 사람들 오팔팔하면 미아리잖아요. 성매매 미아리인가요? 여기가 딱 일본에서 한국 애들이 하는 데는 성매매 미아리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 300개 있어요. 가게. 가게만 300개? 네. 아가씨들은 한 3명이 넘어요. 도쿄 전 지역을 상대로 한 우구이스타니의 한국인 출장 성매매는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출장 성매매를 데리바리라 부르는데 가판대의 잡지에는 한국 여성 데리바리 업체들이 낸 낯뜨거운 광고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 데리바리 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6명의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거느린 교포 업주는 서너 평의 방에 6대의 전화기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지명을 받은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주변 러브 호텔로 가게 됩니다. 출장 성매매의 대가는 80분 기준으로 평균 2만 5천 엔,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집으로도 가거든요, 손님들 집으로도. 진짜 더러운 거를 말로 표현을 못해요. 발 너무 더러워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누워서 자는 이불까지도 너무 더러워서 진짜 벌레가 기어나올 정도로 너무 더러워서 눕지도 못해요. 우구이스탄의 한국 여성 출장 성매매가 인기를 끄는 데는 남성들에게 피임기구를 강요하지 않는 위험한 영업 방법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거쳐가는 수천 명의 한국 여성들이 에이즈와 성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현지 오브스탄에 있는 아가씨들은 거진 콘돔 같은 걸 사용 안 한다고 들었어요. 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이구스탄에는 남아하고 낙가다시로 유명한데 남아하고 낙가다시라는 걸 갖다 이제
표현을 하자면 민망해서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남아라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 고문을 사용하지 않는 낙가다시 같은 경우는 그 사정을 그 지랄하는 사정을 하는 그걸로 유명해. 한국 여성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요구해요 손님들이. 심지어 이런 영업 방법을 거부하면 업주에게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손님 한테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럼 지명이 많아진단 말이야. 한 한국 출장 성매매 여성을 검진했던 산부인과 의사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못 들어 가서 몸 엄청 아팠다. 오늘 부활이 여기 온난이 몸 여기 못 들어. 네 가지 항목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크리미지아, 파피로마일스, 헤르페스 등의 성병이 검진된 것입니다. 취재진은 미에 씨와 함께 우구이스탄의 실체를 취재하기 위해 바로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다. 어디가? 여기. 어디? 여기서 보면은 저기 옷 같은 거 아가씨들 옷 같은 거 걸린 데가 있을 거예요. 막 밖에 수건 같은 거 되게 많이 널려 있는 데는 아가씨 숙소예요. 맨션 안에 맨션 중에서도? 네. 수건 같은 거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아가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건을 머리 감고 수건 같은 거 그거 다 말려놓잖아요. 이런 숙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대부분 현지 교포이거나 일본인 바지 사장을 내세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데리바리 숙소는 대략 300여 개. 미애 씨의 업주는 직접 숙소를 운영하지는 않고 아가씨들을 두세 명씩 짝지어 이곳 업체에 보냈는데 각 조마다 믿을 만한 신복을 넣어 감시했다고 합니다. 언니들 사는데요. 그래서 한 가게에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소개시켜주는 가게로 두 명씩, 세 명씩 짝을 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믿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주인이 믿는? 네, 주인이 믿는 아가씨가 있잖아요. 그 아가씨한테 돈을 우리가 다 줘야 돼요. 버는 족족들이 그러니까 1엔이죠. 1엔짜리 하나도 안 남기고 그 돈을 다 그 여자한테 줬어요. 일명 대리바리, 출장 성매매를 하려면 먼저 특별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여기다. 어디가 사진 찍었어요? 2층으로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3층인가 4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세미 누드 같은 거 그런 거 찍잖아요. 세미? 누드 같은 거. 세미 누드? 그래서 책자나 인터넷 광고에다 올리는 거죠. 이 사진들은 포토샵 과정을 거쳐 인터넷과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런 사진도 찍고 있는 한 사진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 저희가 벗기거나 섹시하면 벗기거나 귀엽게 하거나 컨셉에 맞게? 네, 컨셉에 맞게 해드리죠. 광고업도 대행하고 있는 이곳에서 주목할 만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남이나 미아리에서 다 오셨어요. 대전 그쪽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오셔서 하셨다가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한국 여성 출장 성매매, 일명 대리바리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 사진을 합성해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엔 대부분 실물 사진을 올린다고 합니다.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를 경우 일본 남성들이 강하게 항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님 한 명이나 한국어로 한 4명?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거하고 시간 얘기하는 거하고는 가게에서 가르쳐줘. 그럼 수첩에서 적어 그거를 적어서 다녀. 그 돈하고 시간하고 인사하고 그 이외의 말들은 모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여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길이에요. 경찰들이 가장 많이 있는 길.
가장 많이 돌고 여기요. 일본 공안의 단속이 잦지만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북한이나 경찰들이 따라서 막 쫓아와요.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해밀이마트를 들어가요. 해밀이마트 들어가고 그럼 육관이나 경찰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돌아다니던 중 미애 씨가 돌연 긴장했습니다. 감성이다. 감성이야. 감성이다. 같이 일했던 건조에서 같은 성매매 조직에 속해 있던 아가씨였습니다. 저 둘 다? 한 명 하얀색 입은 애는 대전에서도 같이 있었고 여기까지 같이 넘어온 애예요. 한 명은 잘 모르겠고? 네, 한 명은 지금 잘 안 보여요. 료가 있다는 얘기네, 조각에. 1층 포함해서. 이 건물에는 같은 주인이 운영하는 세 개의 출장 성매매, 일명 대리바리 숙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마담. 마담 가게. 여자, 아니, 그 중년 여성은 마담 코리아라는 대리바리 업소 소속이라고 합니다. 좀 나이 있죠? 잘 안 보여, 얼굴에. 나이 있어. 중년 대리바리 여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미애 씨의 동료였던 대리바리 아가씨가 무허가 택시에 오릅니다. 뒤이어 또 한 명의 대리바리 아가씨가 차에 오릅니다. 마담 코리아는 아줌마 가게라는 1등급 애들, 그 다음에 시러바라는 그냥 보통 애들. 한국 여성들은 보통 교포가 운전하는 무허가 택시, 일명 나라시 택시를 타고 다니며 출장 성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미애 씨가 옮겨 다닌 대리바리 숙소입니다. 업주는 아가씨들을 한 업소에 오래 두지 않고 수시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중국 언니 두 명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같이 온 언니 한 명하고 네, 여기 4층 보이시죠? 4층? 네. 거기 마마가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저기 4층? 네,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 미애 씨는 한 교포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탈출의 전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미애 씨와 함께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1년 전에 저기 여기 있다가 마마가 비행기 티켓 끊어줄 테니까 도망가라고 했던 그 교포 아주머니는 미애 씨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옛날하고 표정 자체가 틀리고 전혀 틀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 반이 정신이 나간 애였어요. 또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80%는 제가 무슨 중력에서 바보가 돼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러지 아 저 사실은요 내가요 바보가 됐어요. 내가 아무 사고가 없고 무슨 생각이 안 나고 정신이 멈춰버렸대요. 당시 이 교포 여성은 미애 씨가 수입이 있었는데도 수중에는 한국 가게에서 과자 하나, 라면 한 봉지 사 먹을 돈도 없었다는데 의혹을 품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돈도 있는 애가 왜 봉지로 못 다니? 이렇게 그 포즈라는 여자가 와서 그걸 가져갔지? 그 사람한테 몽땅 가지고 얘는 돈이 한 푼도 없나 보더라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더니 미애 씨가 업주와 감시 역할을 맡았던 동료 대리바리 여성으로부터 심한 구박과 감시 속에 갈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뭐 여기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너 도망가라. 내가 그래서 도와줄 테니까 너 일로 가라 여기서. 그리고 돈이 또 한 푼도 없어. 네가 도망을 못 가면 내가 돈을 널 해주겠다. 감시망은 한국에 비하면 훨씬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 리에 씨는 조직을 결국 벗어났습니다. 미애 씨는 5년이 넘는 감금과 성매매 휴유증으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원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증세는 피부에 이식한 피임기구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미애 씨는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당시 이 피임기구를 주입받았는데 유효기한이 지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특이하게도. 그러더니 갑자기 하혈로 바뀌어갖고 계속 하혈을 하는 거야. 매일? 네. 미애 씨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때 피임기구 나왔네. 근데 그래요. 약대를 조사해 갈 때 돌이놓기 때문에 됐어요. 또 다른 산부인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피임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인터넷을 뒤져 이 피임기구의 제거 방법을 찾아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설명서대로 제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는 설명서에서 부작용 사례를 읽은 후 빨리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곧장 마취를 한 후 피부 이식용 피임제 제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네. 아, 그러다. 아, 됐다. 여기다. 돌다. 미애 씨는 한국에서부터 우그이스탄이까지 이어진 고통스러운 과거를 또 하나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로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니 참 충격적인데 네, 김정 PD, 네. 이 우그이스탄에 상주하는 한국 여성이 1,000명이나 된다고 하면은 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 정도 있는 거니까 실제 유동 인구는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수 여성들이 3개월 비자로 일본에서 두 달 일하고 귀국해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일본에 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병, 심지어 에이즈가 여러 경로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데. 근데 지금 미애 씨가 당한 정도의 인신매매나 감금, 폭행은 일반적으로는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기 위해 미애 씨가 일하던 대전시 한 성매매 직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미애 씨가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대전시 한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이곳 업소들은 일종 유흥주점 허가를 얻어 영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60여 개의 업소에 350여 명의 여성들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완전 특구예요, 특구. 네. 이 사람들 세상이에요, 업주 세상이고 네. 일반인은 여기 통행도 못해요. 가보면 말씀들을 다 자유롭다고 하시고 또 보다시피 그 이야기하시는 게 거의 모두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의 진심일까. 이 성매매 직결지의 내막을 알기 위해 한 업소에서 도망 나온 또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7년간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이 여성은 탈출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니,
법소에 있을 때에는 PD 수첩에 구조를 요청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좀 수첩 전화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화장실 숨어 사는 거니까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자꾸 막 크게 하라고 그러고 자꾸 재촉하고 그러길래 끊어버렸어요. 왜 화장실에 숨어서 숨죽여 구조를 요청했던 것일까? 당시 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개였어요. 네? 개요. 짐승이었다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물이었어요. 진짜 많이 말했죠. 술을 빨리 못 마시면 빨리 못 마신다 말고 손님이 카드가 있는데 많이 못 빼먹는다고 말고 감금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상황이 개선됐는지 한 업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여성들은 두 명 모두 얼굴에 적지 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머리 눈 상처는 아 이거 그냥 불러서 떨어져 있고. 아니 근데 그 상처가 있대요 상처. 여기 상처들이 때린 거. 아 이거 왜냐면 우리 계단 올라가면 락스 같이 하거든요. 약간 미끄러워요. 이 반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리에는 덩치 큰 남성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송수신 차단기를 설치한 업체도 늘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에게 자유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죽죠. 많이 죽을 일 있어요. 순찰차는 성매매 직결지를 한 바퀴 돌고 지나가는 것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공권력은 오히려 업주들의 힘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뿐 여성들에게는 불신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빠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이거 다 연결이 돼서 단속 있다면 연락이 와. 그런 거 없이 하지는 못해. 다 알려줘. 어느 업주들이나 다 형사들이 있지. 아 요즘에 형사들 좋아하고 싶은데 미쳤대고 하는데. 성매매 직결지 여성들이 얘기한 업주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경찰분들이 많이 와서 들어 먹는 거. 일정 업주니까 신경이 나갔죠. 성매매 특별히 생기면서 집중해서 보러 그때 막 단속이 막 되고 다 이제 막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이제 영업을 안 하고. 그리고 일종으로 전화했다가 알고 계신데 마치 천둥 영업하고 있어요. 단속이 나오거나 그러면 업주들이 안다. 후세권 저도 모르죠. 그건 있어요. 이제 그 어떤 경우냐면 어느 단속업소를 나가면 단속업소에 그 이게 돼가지고 다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관할 파출소는 그냥 차만 돌려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제가 알기로는 그 통로로 차 한 번씩 돌면 그게 이제 단속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 번 경찰차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언니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공권력마저 손을 놓으면 여성들은 더욱 체념하게 되고 자립의 의지마저 잃는다고 합니다. 7년 만에 탈출했던 강 씨는 처음 탈출했을 때에는 그날 저녁 다시 데려가달라고 전화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밖을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하고 전화를 했죠. 다 데려오라고. 무서운 게 뭐가 무서워? 세상을 아예 모르잖아요. 돈도 한 푼도 없고 어디 가요? 제가 슬리퍼 신고 단체복 입고 나갔는데. 일본에 체류 중인 미혜 씨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미혜 씨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지난 6년간 혼자 쇼핑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미혜 씨.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기 전에 그쪽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입을 옷을 사야 된다고. 그런데도 다 못 사게 잘라요.
주인이 딱 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다 못 사게 다 자르고 그것도 한 벌 딱 사면은 더 이상 못 사게 딱 자르는 거예요. 미애 씨가 일했던 업소의 주인은 50대의 조모 씨. 조 씨는 이 지역 업주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오래 했으니까 많이 벌고 이런 장사를 몇 십 년 했는데 과거 조 씨가 경영했던 업체입니다. 조 씨와 당시 근무했던 아가씨들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전에 있던 아가씨는 어떻게 됐나요? 그 아가씨들이 딴 데 갔거나 아니면 그 사장님이 따로 갔거나 했겠지. 일본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게가 일본으로 전부 이사 갔구나. 조 씨가 일본으로 가는데 다리를 놓은 사람은 일본에 연구가 있던 한 노래방의 업주였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 조 씨 외에도 여러 명의 업주들이 이 업주의 주선으로 일본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노래방 업주를 만나 조 씨의 행적을 물어봤습니다. 조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몰라요. 네. 어디서 왔어요?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 씨를 모른다고 하던 업주는 거듭 찾아가 묻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말 안 해놔서 내가 말 안 하려는데 그 졸라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 처음에 데리고 왔어. 그 한국 접어라. 접고 내가 데리고 왔어. 내가 다 갔어. 다 갔어. 그럼 아가씨 겨울에. 자꾸 프레스해져서. 제일 머리 보이나? 그럼. 뿔뿔 터져서? 아니 다 뿔뿔해져서 여기 3명 맨날. 조 씨가 미애 씨 등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조직적으로 일본에 진출한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당시 조 씨가 머물며 수금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여기 와갖고 돈을 주고 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아, 돈 잘 벌어요, 그 아줌마. 뭐 아가씨들이 한 5천만 벌어도 되는데 열 명이면 이렇게 해요. 아가씨들하고 그 집은 단단이 아니라 뭐 몇 대 뭐 벌어가지고 뭐를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도 아니고 무조건 그 언니한테 갖다 놓기더라고요. 조 씨는 최근까지도 성매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금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수금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요. 동생은 아직 대전에 있나? 대전에 조 씨를 찾아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의 연락처를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저 조 씨 핸드폰인가요? 뭐 누구신데요? 조사님, 일본에서 지금 뭐 사업하시는 거 있으시죠? 없어요, 저는. 설득 끝에 조 씨를 만났습니다. 피해자와 증인이 있는데도 거듭 일본에서 성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용한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얘기를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안 하신다는 얘기세요? 당연하지, 안 하세요. 언제까지 하셨는데요? 아니, 내가 처음에 애들 강남시에 준다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는 애들이 다 뿔뿔이 가버렸어요. 조 씨는 대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책임도 바지 사장에게 떠넘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업을 사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중 저기 명의는 다른 분이 하셨던데. 아니요, 명의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붙여갖고 못 사는 친목 같은 동생한테 돈을 내려준 거예요. 근데 아가씨 관리는 못하니까 내가 관리 내주면서. 그러면서도 5년 중 자신이 한국과 일본에서 실질적인 성매매 업소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요. 이 상종하면서 도망간 애가 25명이에요. 내가 단 한 명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제보한 년이 어떤 년인지 몰라서 제가 돈 못 번 이유 중에서 버는 거를 애들한테 되돌려준다는 의식이 많아서 제가 돈 못 번 사람이. 나 그게 지금 분하다는 거예요. 조 씨는 모든 혐의를 깨끗이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보자에 대한 보복까지 들먹이는 이중성을 내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제보했지? 아니 옛날 도망간 년이 혹시 제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 일본만 년이 그렇게 제보를 했다고 하면 내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 나는 깡패라는 자체를 이 이천동에서도 이 유명 아니 대전이는 이천동 하면 양아치가 조그만해요. 네, 이게 참 기세가 등등하군요. 이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활보하고 있고
착취를 당한 여성은 이국 땅에서 숨죽여서 살아야 되는 현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김재영 PD, 예. 그 미애 씨하고 또 조금 다른 경우도 있죠. 예, 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미애 씨의 경우는 과거 집착점 포주가 직접 일본으로 끌고 간 경우입니다만은 브로커를 통해서 꼬드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꼬드김에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구이스타니에서 출장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1천여 명의 한국 여성들.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습니다. 야쿠자들이 주로 운영한다는 성매매 소개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대리바리와 마사지 걸 등을 소개해 주는데 벽에 걸린 사진들 대부분이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잡지에 사진을 광고한 한 한국인 대리바리 여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찾아온 여성은 한국에서 온 지 2주일째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룸사롱에 다녔다고 합니다. 돈벌이가 비슷한데도 굳이 낯선 일본으로 오는 것은 돈 많은 일본 남성, 이른바 스폰서를 잡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텔로 찾아온 데리바리 여성의 친구도 작은아마 스폰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800만 원 빚가지고. 손님이? 명품 가방 사는. 무슨 손님? 일본 손님. 유흥가에서는 누가 대박을 낚았다는 전설 같은 소문이 떠돌고 그 소문에 이끌려 더욱 많은 여성들이 일본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 진짜 가는 시골 처녀가 그 헐리우드 스타가 되면 백만장자 되겠지만 그 와중에 또 엄청난 쇼홀로 전락을 하든가 그런 것들은 많은 거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자기 인생이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진출한 한국 여성들은 일본 유흥가의 밤문화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에도 일본 유흥가에 진출한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표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을 마시기보다는 아예 2차의 성매매를 위주로 하는 데이트 클럽을 유행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유흥가에서 한국 여성들의 이미지도 예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안에 머리 흐려진 거 아니야? 너무 망가졌죠. 흐려진 정도 아니죠. 또 일본 사람이 한국 애들 간단하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생기고 나서부터. 데리바리와 데이트클럽뿐만 아니라 룸사롱, 마사지, 안마시술소, 에스테 등 전 분야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가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 전문 사이트입니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성매매 업소를 설립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기업이에요, 기업. 예를 들면요, 아가씨 20명을 데리고 아가씨들 수입을 150을 맞춘다고 쳐보면 150 맞추려면 하루에 적어도 5만 원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일을 한 4, 5개는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20명에서 4, 5개면 얼마 있어요? 20명이 4, 5개면 100개네, 하루에. 100개죠. 100개면 하루에 만 원씩 떨어진다고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데리바리 여성들의 숙소를 사고 파는 것이 부쩍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 아가씨들이 숙소를 팔았다고. 하루에 10개 생기면 8개만 원. 그건 맞아요. 하루에 10개 생기고 하루에 8개만 원. 데리바리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기 있는 성매매 여성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은 과장 광고로
한국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구직 여성을 가장하고 성매매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브로커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익을 제시하며 젊은 여성을 유혹하는 브로커에게 도대체 얼마가 남길래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250이 뭐 그 120개 다 들어가고 그 내가 단단한 사람들 다 150개 넘어가요.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광고를 보고 선뜻 잘못된 길로 나서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서 오는 거예요. 진짜서? 예. 보면은 물어보면은 빚들이 엄청 많아요. 몇천만 원? 어린 나이에 카드리. 카드리. 빚이 없는 여성도 빚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일본의 한 한국 룸사롱이 내세운 벌금 규정입니다. 대리발이 업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계약되지 않고 벌금 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그 뭉크라고 해요. 손님한테 이 아가씨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았다. 거기서 돈을 버는 거 이상의 그 빡킹을 물어야 돼요. 5만 원에 내는 거. 더구나 고류의 사채를 떠안기고 아가씨들끼리 맞보증까지 강요하기 때문에 빚이 사슬해서 자유로운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아가씨들 들어오는 게 맞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맞보증? 네. 네. 근데 그거는 강박에 의해서 땅패들 돈을. 그러니까 강요로? 네. 그러니까 맞보증을 안 세우면 안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벌어진 문제에서 보증, 이렇게 보증된 금액의 몇 배로 벌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네. 일단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이자 돈으로 막 갖다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갚으면 사채업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막 또 막 돈 써 돈 써 돈 더 주게 더 그거를 갚아고 나가야 돼. 마음 보내주겠어요. 아무리 당연히 예금 가겠다고 해버렸죠. 그래도 아예 그냥 남편이 오버하자고 불금치 나올 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지. 주인도 갚아놓은 소리 안 합니다, 절대. 왜냐, 그냥 있으라 그래. 불법처럼 자기도 좋거든. 결국 빚더미에 눌리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면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대리바리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나만 없으면 되는 건데. 나만 없으면 되는 건데. 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이 한 장에 쓴 그것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거랑 우리 가족들이 그게 겁나요. 미혜 씨는 현재 불법 체류자로서 일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 조직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21살의 어린 나이에 업주에게 써주었던 2천만 원의 차용증이 여전히 족쇄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빚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진 업주들은 대부분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성매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본주인인데요. 다른 아가씨들 저 사람 본주인 아니에요. 그냥 아는 누나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난 또 바보 되는 거죠. 내가 걸리는 거죠. 또 그것도.
쟤는 나하고 1대1에 뭐 금전적인 관계는 있어도 내가 쟤를 뭐 저기 성매매를 시켰다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민사로 고소를 하잖아요. 걸리게 돼 있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재판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들은 또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다 대리인도 세우고 이제 그야말로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뭐 선불금 무효다라는 조항이 딱 있더라도 선불금 자기네가 안 준 것처럼 다 하잖아요.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예, 관리사장 세우고. 예, 세우고 그렇게 파이낸스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준 거란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여성들이 100%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금만 어겨도 인신매매로 규정해 업주나 브로커를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ven though that they know that they're coming here to engage in prostitution, if they come here and the conditions that they were promised are not met, then they could still be viewed as victims of trafficking. For example, if they know that they're going to be coming here, that they will have a debt and that they will have to engage in prostitution to pay that debt back. 일본 정부도 성매매 여성을 가급적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브로커나 업주들에게는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권도 인권이지만 브로커나 업주를 단속하는 것이 성매매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で 搾取されている女性は人身売買の被害者というふうに見なして保護の対象にしております。 그러나 일본 정부의 보호막은 아직까지 일본 내 한국 성매매 여성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해외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조사 자체도 어려운 거고요.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어떤 실태 조사를 별도로 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시민단체 쪽하고 얘기를 해서 워싱턴 같은 경우라든지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보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 같은 경우는 알고 계세요? 일본은? 도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시민단체 쪽에서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성매매 브로커들은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브로커는 집행유예 상태에서도 검은 유혹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작년 3월 2일 날 내가 지금 하는 법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린 거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그 사업하는데 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국제적인 인신 매매를 하는 한국인 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100명도 안 되고 적게 보면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아이들을 모집해서 외국에 팔아넘기고 거기 가서 못 살게 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한민국 치안력이 지금 그 몇십 명, 그 백여 명밖에 안 되는 범죄자들을 찾아내지 못할 지경입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취재진의 설득에도 미혜 씨는 끝내 일본 땅에 남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몰라서 당하는 일을 저처럼 당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한몸 추스르기도 힘겨운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서도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미혜 씨의 고발에 이제 한국 정부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 성매매 실태를 방송했습니다만 문제는 미국과 일본만이 아닙니다. 호주를 비롯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유럽까지 한국 성매매업자들이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혹시라도 성매매 특별법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쉬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을 국제 인신매매의 주요 거점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 실추도 문제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많은 여성들이 타국에서 착취당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성매매 업자와 브로커들이 더 이상 착취를 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여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취재를 도와주신 미애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